아파고입니다. 아파고. 아파고. 어거 저 가겠습니다. 아 그래 왜요? 아파서. 일단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네. 한번 딱 승부수를 띄울 때인 것 같아요. 승부수 띄워야 돼요, 유병재 씨. 저희 이제 소중한 문제들로 우리 프로그램을 보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매주 문제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또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아 진짜요? 어? 자리에 모셨다고요? 시청자님 나와주세요. 시청자님께서 직접 나오셨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야? 아파고입니다. 아 문제 내놨구나. 아, 여러분들 아. 머리 아프라고 하고 합하고에서 아파고로 변신했어요. 또 왔어! 아 문제 내와야 돼. 거울 필요해요. 거울 가져와. 어떻게 거울 갖고 와? 이제 보세요. 성냥이에요. 보시면 압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신감 뿜뿜인데 딱 지금 장난 아닌데? 문제적 남자 제작진의 강요에 의해 문제를 만들고 있던 석진이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까 고민하다가 주사위를 꺼냈다. 한참을 고민하던 석진이는 다음과 같은 모양을 남겨두고 사라졌는데 과연 빈 공간에 들어갈 주사위의 모양은 무엇이었을까? Oh, no. 야, 문제 힌트가 아무것도 없어. 아, 왜 이렇게 뭐, 그림 못 그렸어? 자로 좀 대체... 본인의 문제에 만족합니까? 글씨를 좀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답이 공개되고 나서 우리들에게 야유를 받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네. 오. 욕은 없지 않아요? 욕이 없네. 그렇네. 나올 때가 됐지. 없네. 여섯 줄이야. 나올 때가 됐지. 물음표에 들어갈 게 뭔지는 이미 우린 알고 있지. 왜 그런지 알아내면 되는 거지. 그게 어렵지. 됐구나. 그죠. 아니, 보통 나는 문제에서 좀 어떤 힌트를 유추하거든? 들어갈 데가 없어, 아예. 김진석 씨가 제일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진짜? 내가? 난 당신의 접근 방식을 사랑하거든요. 진짜? 그래? 그럼 뭐 옆에서 봐야지.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석진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런 이렇게 접근했을 리가 없어. 글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눈이 3하고 2는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네요. 그러네. 저 3의 방향 다른 거 의미 있는 건가요? 주사위가 놓인 방향하고 확실히 관계가 있는 것 같죠? 있을 것 같아요. 관계 없나? 관계 없는 것 같아. 관계 있을걸. 다섯 개. 여기 왜 없지? 아. 자 이제 유병재 타임이야. 이제 유병재 타임이에요.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전교 1등을 몇 번 하긴 했는데 이게 붙박이로 한다기보다 그냥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해봤자 뭐 전교 한 10등 안에 늘 들었을 거 아니야. 그쵸. 와우. 숫자 놓고 규칙성 찾는 문제를 좋아하는 거. 수열 같은 거. 네, 수열이나 적당히 아니 적당히보다 조금 더 열심히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하고 네. 오늘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가요 스튜디오를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어? 우와! 어? 우와! 어? 우와! 우와! 어? 우와! 야, 나는 Y 안 쓸까봐 깜짝 놀랐다. 어? 아, 나 얘 불안하거든, 가끔. Y 들어갔어, Y 들어갔지, Y 들어갔어. 야, 거기서 저거 했어. 괜찮아. 뭐야.
와이였을까? 그것도 빨간색으로. 와이 좀 엎드러졌어요. 난 지금 유병재 씨 같은 접근은 되게 환영해요. 어? 내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트라이한다는 게 되게 기쁜 일이네 생각해. 지금 대단히 틀렸다는 거 굉장히 유하게 돌려서 말하는 거지. 완전 택도 없단 얘기야.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플러스일 수 있어요. 저희 3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마이너스. 맞네. 맞지. 그다음 4는 안 돼. 여기부터 안 돼. 이건 마이너스 거야. 지금 이거 괜찮죠? 뭐 앞에 사측부 뭐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낙서요. 난 문제는 잘 못 풀지만 문제가 좋은지는 안 좋은지는 알거든요. 별로 안 좋은 문제.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 깔끔해요. 우와 해 우리가 다 그러고. 맞춘 사람은 기분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느 문제나 그렇죠. 뭘 문제도 그래요. 맞추면 기분 좋지. 너 밑도 끝도 없는 거 아니야? 김지석 씨가 왜 풀 것 같으냐면 항상 김지석 씨는 문제 안에서 답을 찾잖아요. 오케이. 저 문제 안에서 답을 찾을 게 뭐가 있어? 사라졌다. 강요. 근데 맨날 사라지지 않아요? 맨날 사라져요. 아니 잠깐만 이거 거울로 뒤집힌 걸 낸 거예요 문제를? 난 하석진한테 실망했어요. 우리 세상 실망했거든? 아, 난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냈나 싶어 진짜. 나는 이 문제 만들려고 되게 노력했거든요. 문제는 저만 제출했나요? 정말 욕 안 먹을 자신 있는 거죠. 화장실 갔다 올게요. 우리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네티즌들도 보고 있다는 거. 네티즌들은 좀 겁나긴 해요. 뭐라고요? 나는 사실 주사위를 CG로 아니 저걸로 좀 만들어줬으면 했어요. 저희도요. 근데 그 자필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무서워하는 게 좋을 거예요. 조짐이 좋지 않아요. 거울 사건 2 봅니다. 내가 반드시 다음 주는 문제 내온다. 근데 막상 내보려니까 쉽지가 않던데요? 성냥왕의 문제 기대하세요. 최초로 성냥 10개를 옮겨서 등호도 건드리고 내가 원하는 답을 만들어야 돼. 등호도 건드려? 기대하세요. 3시간 반 봅니다. 5랑 힌트! 이런 경우에 보통 칠판에 아 모자이크도 그랬잖아요. 말 좀 똑바로 해봐! 아 진짜! 모르는 거야. 어떤 거야, 어떤 거? 화면에 뭐를 올려놓나요, 그럴 때 우리? 어떤 여러 가지 막 문제와 보기가 있으면은 그게 뭔 소리야? 쟤는 힌트가 짜. 짠 게 아니라 힌트 이상하긴 해. 뭘 올려놔요? 판때기? 잠깐만, 나 잠깐만. 왜? 잠깐만. 정답! 정답! 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정답! 정답! 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진짜로? 형.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아. 자, 제가 먼저 얘기했죠. 아! 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진짜! 정말 죄송한데도 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나 왔어! 아.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아, 진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아. 모르겠어요. 아. 정답은 뭔가요? 3 2 4 와 문제 괜찮네. 3 와 첫 줄 괜찮아. 3 표정이 3, 너무 웃기지 않아요? 2 4 2 오.
4, 4, 3. 오!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 3, 4, 5. 야, 근데 잘 만들었다. 2, 1. 그러게. 기발해. 기발하다. 3. 기발해, 잘 만들었어. 4, 3. 유! 와. 아, 인정, 인정, 인정. 문제 인정. 합격. 인정, 인정. 진짜 기발하다. 그러게. 아니, 문제 좋아. 아, 재밌다. 문제 좋아. 재밌어. 잘 냈네. 잘 냈어, 잘 냈어. 괜찮다, 괜찮다. 인정? 아, 인정, 인정. 인정합니까? 인정, 인정. 거울의 설력을 이제. 거울의 오명을 싹 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였어. 아, 이런 문제는 재밌어. 이런 건 좋아. 그래. 오늘 문제 중에 제일 낫네. 아, 나도 빨리 문제 공부하겠다. 자, 다음 키워드 주세요. 시청자 문제, VAR. 맨날 오셔야 또 보내주셨네. 자, 누가 할래요, 시청자 문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의외로 국병입니다, 시청자 문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누구랑 할래요? 저는 타일러 씨. 정면 승부하겠다. 자, 문제 주세요. 네 목판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하여튼 연이죠, 연. 네. 어려운 비밀번호는 무슨 말일까요? 1818 이런 거 말고. 0078? 와. 가이트가 좋아진 소란. 저기 끝에 있는 거를 뭔가 상징하거나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치? 한글을 다른 걸로 좀 바꿔봐야 돼. 스타일러 씨 10초 근데 영어로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네, 문제는 남자 팀입니다. 예. 멋들어지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저희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양쪽 좌변과 우변에 영어와 한글이 혼재해 있는 것을 눈치를 채고 양쪽을 서로의 언어를 맞바꿔 보는 것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맞바꾸기 전에 저희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어요. 와. 네. 그림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신발을 그려 보았고 창을 그려 보았고 연을 그려 보았고 일단 그림으로.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굉장히 좀 정답에 근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뭘 그렸다고요? 신을 그렸고, 신을 그렸고 창을 그렸고, 그렸고 연을 그렸고, 그렸고 금을 그렸어요. 그라고 이게 예. 오, 신 창 연 금 이렇게 해놓고 긴급통화 신에다가 뭘 더하면 긴급통화 되죠? 뭐 해야 돼요? 신고할게요. 연기한다, 연기한다. 고! 잔뜩 쌓인 물건은 어디 있죠? 창! 고! 이 라인 좋아요. 호랑이 하면? 연고! 네, 이 타일러는 잘 이해를 못했더라고요. 저희 그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있는 만능 통치약이죠. 네네. 배 아플 때 배에 바르면 된다는 그런 호랑이 연고가 있어요. 머리 아플 때는 이마에 바르고. 낫는 느낌이 나죠.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계속 바르느니 이렇게 화끈 걸릴 거면 안 아프고 만다. 빨리 나았다고 얘기를 하자. 눈 아플 때 발라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비밀번호는 어디에서죠? 금!
오!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정답을 한글로 고우라고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 중에 저희가 나왔는데 한글 고 영어고 영어고 어, 영어 고 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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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로 가죠. 정답은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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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대2 동점. 진짜 빠른데. 진짜 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2대2 동점. 아, 이장원 소름. 아, 힘내. 딱 이 문제. 힘내. 뭐. 아니 처음에 생각하는 게 이장원 씨 밥을 먹는 거 봐. 이장원 씨 네. 어디서 딱 먼저 왔어요? 아 저는 신창연금을 세로로 쓰기 시작했어요. 신창연금. 네. 이게 한 글자로 다 쓸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서 한글로 썼는데 그냥 그랬더니 신고 보이더라고요. 와. 그때부터 소름. 소름. 슈가 슈스가 아니잖아. 아 좋은 문제 보내주셨습니다. BAR님 고맙습니다. 예. 이야 재밌다 이 문제. 이 문제는 어느 쪽? 바람 박경의 바람 쇼. 하나 둘. 바람 쇼. 셋. 전 나와요. 좋네요. 끄덕거리고 있는 주장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2대 0으로 앞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동절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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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다시 이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어. 이번엔 좀 다음 문제는 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0초 딱. 어 정말. 다음 문제는 들어오시겠어요? 네 제가 다음 문제 해요. 10초 안에 딱.